이게 뭉티기야? 이게 뭉티기, 이게 생각하면 먹었으니까 동의하네. 아! 오, 멋있는데, 멋있는데? 야, 이거. 마음에 들어? 오, 이거 플래시로 지금 예쁘겠다. 가방 귀여워.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생겼다. 짠! 오늘은 우리의 몇 없는 음주로그. 술 마시는 날. 무진장 그냥 진짜 취할 거야? 또 찔끔 마시고 나는 아니? 먹을래. 아닌데. 나 혼자 또 홀짝홀짝. 아닌데. 나 오늘 제대로 한번 마셔볼게. 오늘 죽었다. 여기 보자마자 왔습니다. 도성회관. 뭔가 맛있어 보이지 않나 딱 봐도. 이거 유명하다 해가지고. 와 저거다. 도성회관 642. 생차돌 육회랑 뭉티기. 저거 두 개 포장했어요. 하나하나. 자, 뭐 먹고 뒤집어질래 그냥? 이거 인스타에서 재밌는 거 봤거든? 우와 이거 언제 알아? 아저씨들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옛날에 무슨... 아빠가 먹었던 거 같은데? 나는 소주는 참이슬 마셔. 왜? 그냥 뭔가 다음날 제일 편하다 해서. 그래? 아, 그 뭐래도 부드럽게 넘어갔다 해야 되나? 사실 잘 모르지 차이점. 아니야 아니야 진짜 시원은 진짜 부칠고 알았다. 참이슬 진짜 부드럽다. 알았다. 자, 내가 술 만들어줄게. 너도 이거 마실 거야? 복분자주? 맛은 뭐지 뭐? 진짜 맛있는데 색깔이 머리가 아 세상이 빙빙 돈데 마시는 순간 그거를 마... 이거 한 병 다 마시면 술 진짜 잘 마시는 사람 또 세상이 빙빙 도는 그거 우리가 감당한다고? 소주 한 병 들어가 반 병만 넣어 반 병만 반 병만 넣어라 아 남자 자존심 괜찮아 괜찮아 자존심 안 지켜 아 조금만 더 넣고 아 다 넣었네 이미 사이다도 들어가 사이다도 걱정하지 마 이거 어떻게 먹으려고? 이제 재현아 복분자가 또 어디에 좋냐? 남자의 정력 알고 싶지 않아 알고 싶지 않아 자연 강장제야 완전히 알고 싶지 않아 병사 그리고 오늘 먹기 전에 짜란 숙취해소제 오늘 이거 먹고 먹을 겁니다 이거 그 유명한 모닝컴스 맞아 들어보셨죠 다들? 술 먹기 30분 전에 이걸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알쓰니까 이런 게 또 필수거든요 모닝컴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거 뭐 저희가 말로 설명 안 해도 너무 유명하죠 모닝컴스 모닝컴스 진짜 유명하지 재현 씨도 드세요 네 술 찌잖아요 자 제가 술을 잘 안 먹는 이유가 그 간이 별로 안 좋아서 숙취가 진짜 심하거든요 저는 술 먹기 전에 그래서 꼭 이런 숙취해소제를 먹고 마셔야 돼요 오늘은 모닝컴스 이 친구를 믿고 한번 달려보자고 까보시오 까보시오 이게 자돌방인가? 이게 이건 뭐야? 몰라 까봐 이거 뭐야? 야 비주얼 지겠는데?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이게 뭉티기야? 이게 뭉티기 이게 생차돌박이 아니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네 그럼 또 한번 엎어봐야지 안돼 왜? 와 진짜 안 떨어져 나 일단 차돌박이부터 먹어본다 미친 무슨 맛이야? 뭉티기는 약간 꼬드득꼬드득하는 느낌이야 근데 차돌박이는 보들보들해? 완전 쫄깃쫄깃해 부럽다 씹으니까 고소하다 쫄깃쫄깃하지? 맛있네 가사 천천히 무라이? 이거 먹고 다음날 아침에 토를 8번이나 했대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린 괜찮아 모닝컴스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난 숙취 따위 없으니까 오늘 그냥 달리는 거지 짠 아 이건 소주 그냥 안 섞고 소주를 한잔 마셨어야 돼 소주 사러 갔죠? 아니 왜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바로 가기 가능합니다 5분 안에 갔다 오겠습니다 꼭 이렇게 눈치 없는 애들이 있다니까 아니 뭐가 그냥 말만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지 이거지 여기다 푹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너 뭐 찍어줄까? 내가 너 줄게 나는 뭉티기 와 이거 비주얼 너무 폭력적인데? 맛있지? 그지? 자 짠짠짠! 야 가자 가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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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마시지?
뭐 아니, 아니 그냥 올려버려. 나도 마실 거야. 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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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셔! 마셔! 달려! 마시지. 빼지 말고. 어? 뺀 적 없는데? 니 나보다 술 약한가 보네. 어! 어 맞는데? 어 그래 그래. 좋네, 보기 좋네, 인정하는 모습이. 어 막 정력 늘어나는 소리가 들린다. 나 어떡하지 지금? 경아 참아. 뽕으로 나와서 참지 못. 아니 참아. 와 심장 술 빨리 뛰는데 지금? 니 기절하는 거야. 지금 심장 전쟁 났습니다. 와 짠! 어? 너무 빨아 나오네. 아니야 느린데? 니도 취했네. 난 눈 크게 뜰 수 있거든. 눈 크게 뜨면 나도 크게 뜰 수 있는데. 크게 떠보게 할래? 응. 진짜 나만이지. 야. 이야. 야, 니도 얼굴 진짜 빨개. 니도 가려? 쟤 내 치킨 구경할래? 내 일부러 한 집 빼달라 시켰거든. 진짜 무슨 여기 지금 용암이 용암 억수로 뜨끈뜨끈하지 지금. 하지마! 야 순살은 보통이 진짜 맛있긴 하네. 보통은 순살이야. 아 이 꼬리 트름했다 방금. 왜 여기야? 술 마지막 잔. 대단하다. 저 오늘 두 병 마셨습니다. 두 병. 멋있다. 나. 뭐? 어? 뭐라고? 왜 이러노 치킨 먹다 지금. 자전거 타노. 하늘 자전거. 먹었으니까 운동해야 돼. 치킨 먹다가 하늘 자전거를 타노. 이 사람아. 나 운동하고 와야겠다 진짜. 아 너무 많이 먹었다. 난 이제 들어가서 어디 잠에 빠질게. 어디 가는데? 난 더 이상 나가 이제 버틸 수가 없어. 와. 아. 훗. 어 미안하다 방금. 훗. 아. 아파? 아파? 아. 진짜 안 봤어? 아 미. 아 어디가? 아니 나는 복분자 마셨다길래 단련 된 줄 알았지. 아유 우리 검진이. 야 아들 괴롭히지 말고 자라. 아유 우리 검진이. 모니카. 와 나 오늘 술 어떻게 마셨냐? 니 괜찮나? 너랑 통닭은 진짜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 안 난다. 니 속이 괜찮아? 아 속은 괜찮지. 그 해수제 먹었으니까. 이 아이 아주 요물입니다, 요물. 와, 진짜 무슨. 느껴. 아니, 그냥 쑥 치고 보고, 그냥, 너 어제 술 안 마셨어. 라고 얘가 나 세뇌시켰어. 아, 너는 너 어제 술 안 마셨어. 어. 너 물 마셨어, 어제. 진짜 아무 느낌도 없어.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브리또랑 인스타에서 공지방에서 좀 떠들고. 탕후루 젤리? 그것도 먹고 노란통닭 후라이드 한 조각 먹고 말짱하네? 제가 원래 숙취가 진짜 심해서 맞아 뭘 절대 못 먹고 맞아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고 강사님 원래 숙취 진짜 심해서 아침에 완전 좀비였다가 무슨 짬뽕 시켜라 뭐 시켜라 어 맞아 완전 국물 괴물 돼가지고 그냥 해산하려고 난리잖아. 와 진짜 어제 꽤 많이 마셨는데도 숙취가 아예 하나도 없어. 해장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메스꺼움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예 없네. 자, 빨리하게 해봅시다 일단. 우리 어제 우리 술 먹는다고 안 한 게 좀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네? 저희가 오늘 빨래를 개비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집안일이 좀 밀렸거든요. 제가 어제 술 취해가지고 바로 잠들어서. 그래서 일단은 제 상태 뭐 지금 보시다시피 술 먹은 흔적이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 대신 얼굴 붓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부었어. 얼굴이 지금 이렇게 한 주먹 두 개가 더 붙은 것 같은데. 나도 부었어. 많이는 안 부었어. 너 술 많이 안 마셔서. 히흐. 근데 숙취는 진짜 없어요. 그냥 완전
말짱합니다. 어제 술을 안 마신 것 같은 느낌. 근데 있잖아, 이거 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니 평소보다 약간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니면 아직 술이 안 깬 건가? 아직 취약 상태 아니야? 여튼 제가 먹은 모니컴스 요 제품입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그래서 이 아이의 효능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 숙취 해소제의 원인, 그 무슨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농도를 아예 확 낮추는 입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취 해소제가 막 편의점 가면 비싸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희 보라도 광고 기념으로 저희 더보기랑 링크 타고 오시면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사서 술 마실 때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과장하고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진짜 숙취가, 느낌 그대로 숙취가 없어졌어요. 그냥 없었다. 그러니까 숙취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술을 마셨던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냥 내가 어제 술을 마셨나? 그냥 컨디션이 더 좋다. 평소보다 좀 희한합니다. 야 이거 뭐 애기 옷 아니냐 쟤는? 야 이거 내 팬티로 아니 내 팬티로 입겠다 이 정도 사이즈. 네 입어봐. 와 몸이 얼마나 쬐깐한 거야. 허리 줘야겠다.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봤는데 저 옷 보니까 기억나는 건데 내가 너한테 옷 어울리는 게 좀 박시한 티 어울린댔다 얘가. 응. 근데 너 저거 굳이 고집해서 저런 티셔츠만 입잖아. 너한테 어울리는 옷인데 날개를 자꾸 못 펼치잖아 네가. 아니 근데 박시한 걸 입으면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었다. 아 재윤이 옷을 사줘야겠다. 내가 사주면 안 버리고 있겠지, 잘 있겠지 생각으로 내가 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응. 그게 오늘인 것 같아. 오늘 옷 사러 가자. 내가 사줄게. 아 진짜 사줄게. 한 두세 벌 정도. 나 옷 사주는 거 좋아해. 그냥 니는 저거 지금 찢어버리고 싶어. 일단 가위 들고 와. 좋은 말 아니는데 저거 특히 진짜 뭔가 문제가 많거든 제가. 완전 저거 입어. 약간 그렇게 보여. 오늘 옷 사러 가자. 너 반팔 사러. 삼정타워에 아웃도어 브랜드 모아둔 옷가게 왔습니다. 골라보세요. 우리 재윤이 결정을 못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여기서 1시간 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골라준 두 번째 옷 이거 귀엽지 않나요? 안에 나시 입고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 완전 힙할 것 같아? 어어 이거 사라 난 30분 고민해야 돼. 보류 이제. 알았어 나쁘지 않네. 자 이걸 라 이런 골라줘. 박시한 걸로 사야 돼, 알겠지? 너 골라줘. 딱 달라붙는 건 안 사줄 거야, 돼? 두 번째 옷, 마하그리드 티셔츠입니다. 니랑 잘 어울리는데? 그래? 니 이런 거 많이 입잖아. 그냥 회색깔 트레이닝 바지랑 입기 딱 좋은. 이렇게? 이쁘지? 이것도 사자. 이것도 담아. 다 사주는 거야, 다 사줄게, 다 사줄게. 담아. 진짜? 쟤는 이거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이거 비 오는 날 완전 이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나시거든요? 이거 약간 나시 후드 같은 느낌.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쟤. 완전 내 거야? 어 쟤 또 가방 하나 골라줬거든요. 이것도 귀엽잖아요. 근데 쟤는 다 메우고 입어보라고 다 귀엽고 다 이쁘대. 네가 잘 골랐다니까? 이거 귀엽지 않아? 특이하다 뭔가. 제가 가방 하나 더 골라줬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 고르랬어요 쟤네한테. 뭐가 더 귀여운지. 난 이게 더 이뻐 오른쪽 게. 그래? 이건 너무 사납용 같나? 아 뭔가 이게 특이하거든? 특이해서 눈길이 가는데 혼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어디든 편하게 백팩처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재밌다 이런 쇼핑하는 거. 오랜만에 쇼핑했네 그래. 야 너 아니 산 거 아니야? 20만 원이야 나왔어. 20만 원 옷이 없으니까 네가 맨날 입으러 높다고 그러잖아. 고마워. 잘 입으면 올게. 안 입으면 어떡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지. 사줬는데 안 입어서? 안 입으면 잘 입을게. 쟤는 아웃상 기념 소원 있음. 뭐? 패션쇼. 패션쇼가 아니라 패션쇼 해줘. 뭔 패션쇼야? 저기서 이렇게 걸어와줘. 오늘 산 옷 입고. 다 입고? 이거 언박싱 할게. 어차피 다 입어봐야 되잖아. 너무 웃긴 거 아니야 그럼?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멋있고 길게 찍어줄게. 재윤이가 야심차게 짠 첫 번째 코디. 약간 첫 스타일. 처음 시도하는 스타일. 빠빠빠빠빠빠빠. 어때? 바보 같다. 바보 같다고? 잘 어울려. 좀 괜찮지? 처음 재윤이가 처음으로 이런 거 입어보거든요. 내가 볼 땐 거기에 바지가 살짝 미스인 것 같아. 아 지금 바지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있을 수 없으니까 오케이. 그냥 짧은 걸로 입은 거고요. 티셔츠 봐주시면 됩니다. 귀여워요.
마음에 들어? 응, 이거 좀 꽤나 괜찮아. 그치? 어. 그래, 넌 그런 게 잘 어울린다니까? 다음 코디 한번 보여주세요. 잘 골랐어, 강선이가 아주. 나온다. 이거는 이제. 야, 이게 보이고. 카메라로 보니까 빛이 반사되니까 엄청 빛나. 오, 이거 플래시로 찍으면 이쁘겠다. 어때, 가방까지? 가방 귀여워. 결국 요 가방으로 샀습니다. 가방 완전 예쁘지 않아? 너무 잘 샀어. 이거? 이거 브랜드도 알려주고 싶은데. 그니까 그게 모르겠어. 응. 이거 진짜 이쁩니다. 그냥 원더플레이스에서 구매한 가방. 마지막 제일 기대하고 있는 이거. 원피스. 아, 얘 또 쉽지 않거든. 난 이게 제일 기대. 이게 제일 귀여워. 아까 뭔가 입었긴 했는데. 비 오는 날 우비순 애기 같다 해야 되나? 그리고 안 보여준 마하 그리드 티셔츠도 한 장 샀습니다. 오늘 완전 성공적이야, 항상. 제니 티셔츠. 나 앞으로 니랑 같이 쇼핑을 다녀야겠다. 자, 세 번째 코디 나와주세요. 이거 좀 진짜 멋쟁이 패션쇼 같거든? 어. 그렇게 찍어줘. 어떻게 찍어야 되지? 세로로 찍어야 되나? 한번 걸어와 보세요. 오, 오, 멋있는데, 멋있는데? 야, 이거는 진짜 신발이 제일 중요할 듯. 어때? 모델 같아, 모델 같아. 좀 멋있지 않아? 응, 키 158cm 모델 같아. What? 아,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귀엽다. 잘 샀어. 옆에서, 우리 이거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 분이 엄청 탐내셨어. 어, 그래서 뭔가 더 사고 싶은 것도 뭔지 알지? 맞아. 이렇게 아, 오늘, 재은이 쇼핑 완. 여러분, 그걸 보니까 저희가 오늘 삼정타워 갔던 그 원더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지금 30% 할인에 거의 대부분 전품목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신사에 찾아보니까 59,000원이야, 여기 파는 게. 저희는 근데 여기는 30% 할인 받았어요. 59,000원에 30% 할인 받았어요.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모든 이 반팔도 싹 다 30% 할인 받았어요. 그러니까 1인들도 다 할인 받았고. 지금 여름맞이 막 다 세일하나 봐요. 여러분 삼정타워 가보세요. 건질 수 있는 거 꽤 많을 거예요. 야, 진짜 싸게 샀어. 그러니까 완전 잘. 오늘은 1년 동안 미루고 미루던 세차 하는 날. 그래서 차에 안에 있는 거 비워야 돼. 지금 차의 상태가 굉장히 굉장히 더럽습니다. 마치 마이 카버네. 마치 마이 카. 뭐가 들어 있을까요? 거기 수영용품 있지 않아? 휴지. 휴지. 비치탑. 뭐 이런 거. 어? 이건 뭐야? 뭔데? 뭐가 다 있나? 어? 휴지가 왜 있어? 몰라. 휴지 주웠고. 야, 약간 파밍하는 기분인데? 이건 뭐야? 그건 뭐야? 쓰레기인데 얘는? 도봉이 안녕. 도봉이한테 인사했어? 했어. 언제 했는데? 인사해줘야지. 여기 앞에 밀면집 진짜 기가 막힌 데 있거든. 근데 나 한 번도 안 먹어. 나도 안 먹어봤어. 근데 진짜 줄이. 어,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줄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야. 저희가 여기 예전에 살던 동네인데 여기 이제 맨날 세차로 다니면서 저기는 왜 맨날 줄이 많아? 이랬었어. 가게. 근데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오늘 가보려고요. 진짜 맛있는 지 한번 먹어보자. 여기입니다. 일단 간판이. 야, 간판부터 합격. 칼국수랑 밀면을 판대요. 여기 진짜 맨날 줄 서더라고요. 대연 밀면입니다. 메뉴는 이렇습니다. 저는 칼국수 하나, 재은이 밀면 시켰어요. 대연 밀면 치니까 뭔가 가게가 많이 나오던데. 아, 진짜? 천재 등로 55입니다. 와, 약간 들깨가루 같은 격처럼 뿌려져 있네. 재은이 밀면. 아, 근데 밀면이 더 맛있게 생겼어. 여기는 밀면이지. 근데 지금 코온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따뜻한 걸 요즘 보니까 맛있어? 칼국수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 맞아, 칼국수 너무 맛있어. 그 정도라고? 어,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여기 밀면집인데, 강사? 아니야, 같이 파는 집인 거지. 아니 밀면도 맛있는데 칼국수가. 아, 뭐 하자. 아니야. 오! 오! 재밌어, 재밌어. 뭐야? 야, 여기 맛집이다. 어쩐지 여기 간판이 심상치 않았어. 노름 간판 이런 데 가야 돼. 나는 그 줄이 심상치 않았어. 어디까지 서 있었다. 밥 먹고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카페 미도리, 저번에 왔던 카페 갔어요. 와, 귀엽다. 야, 이 진짜 귀여워. 재은이다. 재은이 닮은애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다 먹는 거 맞나? 어, 다 먹어. 아, 보고 다 먹어봐가지고 촌놈이라. 싫어.
제차 기다리는 동안 할 거 없어가지고 재현이가 롤 하재요 핸드폰으로. 게임 중도. 빨리 들어와. 짜잔, 세차 끝. 완전 깨끗해졌죠. 저 완전 빠딱빠딱했어. 원래 차가 회색깔이었거든요. 이 흰색 차가. 강성, 이거 신발 털고 타야겠는데? 그러니까. 야, 이거 완전 차를 새로 샀는데 그냥? 와, 이 차 안 바꿔도 된다. 야, 차 안 바꿔도 된다. 이거 진짜 새차 됐다 지금. 완전 새삥 새삥.